강세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삶의 빛깔을 희망적으로 바꿔주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권선 공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펼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행복지비 조건, 당장 호감 심정입니다. 행복지비 조건, 당장 호감 심정.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당장 마음 흐름을 좋게 느낍니다. 좀 기네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당장 마음 흐름을 좋게 느낍니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법문의 주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 예, 무일 관음기도 팔관법 여섯 번째 자비 미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가만히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작은 노력으로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수행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불자님들은 부처님 앞에 서면 행복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얼에 미소를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미소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의 온갖 번뇌망상이 쉬어지고 지극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행복합니다. 부처님의 미소, 이를 잘 응용해서 제가 내놓은 관법의 명상법이 자비미소관입니다. 자비미소관,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자비와 미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간에서 들어 자비명상관이란 표현을 쓰는데 자비명상관은 반드시 미소를 전제로 합니다. 즉, 부처님의 미소를 보는 것이 자비명상이요, 부처님을 따라 스스로 미소 지음이 곧 자비명상입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미소를 짓습니다. 따라서 자비 미소를 관하는 명상 기도법이 곧 행복의 길입니다. 자비 미소를 관하면 지금 당장 행복하고 이 시간 이후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곳 세계명상센터 산중절에는 특별한 부처님들이 법당 안이 아니라 법당 밖에 많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곡 한가운데 계시는 수중삼매불과 용담호수 언덕에 계시는 성취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은은한 미소입니다. 먼저 수중삼매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삼매불은 산중절 청정관에서 이불병좌 선방 넘어가는 해탈교 다리 아래에 모셔져 있습니다. 해탈교 아래를 흐르는 물은 평소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거나 태풍이 불면 계곡 가득 물이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혹시 계곡에 계시는 수중삼매불에 문제가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낮이고 밤이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은 때로는 황토물을 뒤집어 쓰고 때로는 물살에 밀려 자세가 뒤틀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수중삼매불은 여전히 미소를 띠며 편안히 앉아 계십니다. 부처님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저의 염려와 걱정은 날아가 버립니다. 처음 부처님을 그곳에 모실 때 저의 의도와 잘 맞아 떨어집니다. 불자들이 이 경랑의 사바세계를 살면서도 우리 수중삼매불처럼 항상 미소 잃지 말고 굳건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해탈교를 지날 때마다 수중삼매불의 미소를 봅니다. 그리고 들어는 해탈교 다리에 앉아서 한참 동안 자비 미소관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꼭 이 수중삼매불을 칭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다음은 용담호수 언덕에 계시는 성취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담 성취불은 주로 사람들이 전혀 없는 한밤중에 칭전합니다. 후레시 불에 비추어진 용담 성취불의 미소는 아주 특별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미소를 보기 위해 포행삼아 일부러 그쪽 길을 택합니다. 성취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고의 세월을 견딘 흔적이 역력합니다. 부처님의 온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처님은 미소를 잃지 않고 계십니다. 홀로 호숫가에서 얼마나 적적하실 텐데 우울해하거나 고독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은은히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따라온 고양이들이 법체를 타고 오르는 등 까불어대지만 우리 부처님은 인상 쓰지 않고 미소를 지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시지요? 저는 우리 부처님들을 보면서 미소야말로 중생들이 가장 행복할 때 나타내는 모습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 개발한 무문불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부처님의 미소에 방점을 둡니다. 미소가 없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비 미소가는 행복을 줍니다. 부처님의 많은 모습과 방편 가운데 자비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부처님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자비라는 말도 모자라 관세음 보살님을 대승자모, 즉 크게 성스러운 자비의 어머니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비의 화신이자 자비 자체인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따라서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이라고도 불립니다. 자비이신 관세음 보살님은 그 미소부터 완전합니다. 자비로부터 미소가 번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 관세음 보살님, 그 관세음 보살님의 미소를 잘 관하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행복의 에너지가 나에게 끌어당겨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비 미소관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행 열심히 하면 깊은 지혜의 자리에서 은근히 자비심이 나타납니다. 이때의 자비심은 분별심이나 애착심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공부가 성숙되면 연기적 깨달음이 있게 되므로 저절로 이웃과 나는 한 몸이라는 자비심이 생깁니다. 자비심의 외적 표현이 미소입니다. 억지로라도 관세음 보살님의 미소를 떠올리거나 직접 칭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을 본받아 내가 미소 지으면 행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에서는 행복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억지로라도 좋은 일을 하면 공덕이 되듯이 억지로라도 자꾸 미소 지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미소를 보면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 미소관의 핵심입니다. 예, 오늘 내용은 독특하면서도 중요합니다.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직접 자비 미소관을 자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자매 채널을 여러 개 두고 있습니다. 예, BUD. 예, BUD 꼭 좀 자주 들어가 보시길 바라고요. 또 영어 채널 K부다 부처님 세상, 또 중국어 채널 K불타 부처님 마음, 예, 좀 자주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